이렇게 강원도까지 오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.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저 문재인 일당들 때문에, 우리 위대한 국민혁명당이 창궐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원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지금부터 저 청와대 문재인서부터 국민의힘 저 있으나 마나 하는 당을 지금부터 좀 까겠습니다. 여러분 시원하게 들으십시오.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? 청와대입니다. 청와대 수석, 보좌관, 행정관 이놈들은 싸그리 다 대한민국을 말아먹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부정, 부패, 사기, 도둑질 다 하고 있는 집단이 청와대 아닙니까? 자 여러분 이런데 그럼 이렇게까지 나라를 몰아먹고 4년 동안 국가를 완전히 30년을 후퇴시켜놨는데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맞서 싸워야 될 당이 어느 당입니까? 야당이잖아요. 야당. 그런데 여러분 이 야당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준 게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전혀 없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이 야당이 어떻게 됐든 잘 되라고 정말 오랫동안 싸워왔습니다. 그런데 이 국민의힘 당은 정말 있으나 마나 하는 당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? 여러분 국민들이 이렇게 분통이 터지면 최소한 국회의원 10명은 머리띠 두르고 저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다 나와라, 우리가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안 나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? 없어요. 다 나갑니다. 그런데 지금 야당은 정말 좋은 건물 안에 국회 안에서 건물에 보좌관 9명에 1년에 1억 몇천씩 받지, 모든 혜택은 다 있지. 여러분 이러니까 등 따시고 배부리고 시원하면 에어컨, 추우면 뭡니까? 온풍기. 이런데 여러분 나와서 투쟁을 하겠습니까? 안 하겠습니까?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. 이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당을 믿다가는 이제 대한민국이 저 문재인 패거리 저 쓰레기 세력들에게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게 생겼으니까 이래가는 안 되겠다고 해서 국민의혁명당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. 여러분 국민의혁명당을 정치를 하고 무슨 호의호식을 하고 혜택을 누리겠다고 나오는 정당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이 국민혁명당은 바로 대한민국을 바로 살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국민혁명당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.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이 강원도에 여러분 최문순 아시잖아요. 최문순 도지사. 이 인간이 중국의 차이나타운을 강원도에 세우려고 했습니다. 제가 일주일 동안 새벽 6시 반에 방송해서 최문순 도지사 사무실에 집중적으로 전화를 때렸습니다. 차이나타운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라고 강원도 도민들이 다 나서라고 그렇게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결국은 최문순이가 손들었죠. 여러분 이런 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? 국민의힘 당에서 해야죠. 국민의힘 당에서 이 나라가 공산화되기 직전에 이 중국의 공자학원이 있습니다. 대한민국 공자학원을 다 퍼뜨려가지고 그 안에 사회주의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. 이 정도로 심각하게 돌아가는데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당입니다 여러분.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혁명당이 나서서 반드시 이 나라를 회복하자는 뜻으로 국민혁명당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.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야당이 야당다운 당이 있습니까?
여러분, 지금 대한민국에 최고의 기업 삼성이 있지 않습니까? 이 삼성 기업을 때려잡으려고 저 문재인, 저 청와대 패거리, 저 X 같은 놈들이 삼성 기업을 50차례 압수수색을 했어요. 여러분, 삼성이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260조 원이 돼요. 이 260조 원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이 돈으로 여기에 땅을 사서 만원짜리 땅을 5만원에 사고 5만원짜리 땅이 됐던 것을 10만원에 사고 이렇게 해서 삼성 기업이 벌어 들어오는 돈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기업을 유치하고 또 중소기업을 유치해서 이 나라를 부강시켜서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, 정치인들이 돈을 벌어옵니까 안 벌어옵니까? 정치인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은 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이런 삼성을 죽이고 있는데 여러분, 야당에서 50분 이재용 회장까지 감옥에 넣어놨는데도 어느 한 놈들이 나와서 삼성 이재용 회장은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고 삼성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가 경제 위기에서는 이 사람을 빨리 석방시켜야 된다고 야당이 그러는 놈이 한 명도 없어요. 여러분, 이런데도 국민의 힘을 믿으라 말입니까? 절대 안 됩니다. 여러분, 국민의 힘은 더 이상 우리 국민들에게 고통만 주지 우리 국민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는 당입니다. 여러분, 이래서 우리는 국민혁명당을 창동하게 되었습니다. 자, 여러분, 국가가 지금 위기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? 여러분, 위기 때 영웅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시대, 이 어려운 시대에 대한민국에 하버드대학 나온 사람, 서울대학 나온 사람, 국가에서 최고의 엘리트 족속들이 많이 있지만 국가가 이렇게 위기인데 이 위기 속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아무도 없죠. 그런데 여러분, 유일하게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국가가 이대로 가서는 이 나라의 희망이 없겠다, 반드시 저 문재인 패거리 X들은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 바치겠다, 이 결심을 하고 2019년 6월 8일 광화문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? 여러분, 국가가 위기 때나 어느 나라든 어느 회사든 어느 개인이든 위기 때 그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잘 살고 우리가 편안할 때는 뭐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요. 그러나 지금은 우리 국가는 총체적으로 위기가 와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뚫고 갈 수 있는 야당의 강력한 대표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오니까 정광훈 목사가 나온 거 아닙니까? 여러분,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기 때 영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. 우리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국민혁명당이 작은 것 같지만 절대 작지 않습니다.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고 우리는 자유를 추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국민들에게 정말 안전을 추구해 주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혁명당은 여러분들의 기대에 조금 더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. 여러분, 국민의힘 이제 더 이상 믿을 것이 없습니다. 우리는 국민의힘 믿다가 70년 동안 지금까지 속아왔습니다. 문재인, 지금 김대중, 노무현,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. 이 문재인은 나라의 구석구석, 정치, 경제, 문화, 교육 구석구석을 다 뒤엎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새롭고 복원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국민의힘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국민혁명당을 세워서 이 나라를 바로잡는데 우리는 앞장설 것입니다. 여러분, 힘껏 도와주십시오.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지금 국민혁명당 그 당원을, 당원 명부를 꼭 받아달라고 제가 다 돌렸는데 여러분 다 적으셨습니까?
여러분 이 적은 것이 적은 게 아닙니다. 이 적은 당명 하나에 대한민국의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. 여러분 여러분 함께 이 나라를 반드시 세우고 국민의 힘에 보다 국민혁명당을 꼭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.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. 우리 정순 대표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